보니까 첫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첫눈을 찍어보면서 아이폰 10S의 생생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아이폰 10S를 한 달 정도? 네, 그 정도 쓰고 있잖아요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0S를 누가 사용을 해야 되고, 그 다음 아이폰 10S 맥스 그리고 아이폰 10R, 이것마다 각각 용도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구분점을 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나 아이폰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 좀 집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밖에 눈이 많이 오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그런데 눈은 이미 다 끝이고 눈이 녹고 있고, 거기에다가 하늘은 예, 지금 흐려요. 아이폰으로 좀 멋진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, 그래도 이렇게 흐리고 안 좋은 날씨에서 좀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영상 보기 전에 제가 말을 안 한 게 하나 있네요. 나도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. 그런데 카메라를 사야 되나, 아니면 그냥 핸드폰 가지고 가능할까?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, 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그냥 아이폰 기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유료 앱이 하나 있어요. 그 필마이크 프로? 그 앱이 있거든요. 그게 이 앱에서 세부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처럼 조작이 가능해요. 그리고 이 앱 내에서 추가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비싼 카메라들에만 포함되어 있는 로그 촬영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유료로 구입하고 그 로그 촬영이 가능한 것까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래서 아이폰으로도 전문적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입증하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하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폰 10S 완성도 자체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. 카메라도 뭐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 퀄리티면 충분히 유튜브를 사용하는데 문제없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특히 좀 눈에 띄게 나아진 게 색 표현력이랑 그 손떨림 방지, 그게 조금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전까지 찍은 거는 뭐 짐벌을 달지 않고 찍었는데, 만약에 짐벌을 달고 영상을 찍는다면 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까 좀 기대가 됩니다. 좀 더 멋진 곳에서 찍어보기 위해서 제가 장소를 강화도로 좀 옮길 예정인데, 그때는 짐벌을 한번 장착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강화도로 출발하겠습니다. 와, 그런데 이거 카메라 그냥 대충 찍을 때는 몰랐는데 아, 진짜 좋은 거 같네.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. 사람도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
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참고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지금 여기 뒤에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네, 사람이 이만큼 있거든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확실히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되게 색표현,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어두운 데가 있고 밝은 곳이 있어가지고 뭐 색깔 폭이 되게 넓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다 담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폰 XS, XS Max 그리고 XR 이 중에서 어떤 폰이 괜찮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뭐 카메라가 동작이 된다 라고 하면 고민 없이 XR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XR에 부족한 점이 뭐 베젤이라던가 아니면 뭐 LCD로 만들어진 거라던가 좀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다만 XS나 XS Max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사진 촬영에서 음식 사진 찍을 때 XS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으로 음식을 찍게 되면 그 피사체를 인식해가지고 뒤에 배경을 날려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진 자체가 되게 이쁘게 나오는 게 좀 있어요. 그런데 만약에 XR로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다 보니까 피사체가 꼭 사람이어야만 인식이 되거든요. 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. 저 같은 경우는 종종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그런 데 올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XS에서 인물 사진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아이폰 XS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음식 사진 찍는 게 귀찮다, 뭐 가끔씩 셀카를 찍는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XS 말고 XR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금액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번 아마 발표 때 팀쿡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하루에 스타벅스 한 잔씩 줄여가지고 1년 동안 안 먹으면 아이폰 XS를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저는 이미 뭐 한 달 정도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아깝지 않은 느낌?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주변에 뭐 XS 쓰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대부분 만족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. 카페에서 나왔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거든요. 그런데도 아직 차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하시거나 색다른 카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강화도에 있는 조향방직 한번 오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배도 좀 출출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음식, 뭐 영상과 사진 한번 보여드리는 겸 해서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
맛있는 저녁을 먹고 지금 길을 좀 걷고 있거든요. 지금 이제 밤인데 저조도 촬영도 좀 어떨까? 네, 그런 생각에서 찍어보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지 않아? 응. 그치? 응. 중간중간 오늘 촬영해보면서 재생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그랬는데 소리도 되게 잘 들어가고 주변 소리가 좀 소음이 있는데도 따로 제 목소리만 담아가지고 녹음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찍어본 결과 아이폰으로 뭐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영상 촬영 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카메라나 아니면 아이폰 둘 중에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돌아가야지. 왜? 사람이 많아서. 아, 부끄러워?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요즘 날씨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.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